네, 우리 김영란 대표 나오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선 당진 시민 김영란 인사 올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경 대표님께서 구호를 외쳤던데요. 구 먼저 애창하고, 아니요, 뒤로 물러가라는데요. 안 보여요. 구 재창 먼저 하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끝에 있는 부분은 세 번 여러분들께서 후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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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수사, 보복수사, 검찰청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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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단결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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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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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국민 항쟁이다! 윤석열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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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해라!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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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 내부의 밀정들을 향해 정의로우는 반란을 혼자가 아닌 우리 민주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일으켜야 할 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이 있는 밀정들부터 여러분들께 함께 처단합시다! 여러분! 발언하지 말고 그냥 윤석열 탄핵하자만 계속 외칠까요? 제가 발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윤석열 탄핵을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협작과 반칙이 난무한 당내 밀정 의원들을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당대표님이 겪고 계신 고통 여러분 피부로 깊숙이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밑에서 짧게 하라고 합니다. 자, 구 한번 여러분들이 외치고 싶어하는 윤석열 탄핵 한 번 더 외쳐보고 물러설까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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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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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